안녕하십니까. 말주의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OTS 힐링여행 이모우버와 함께하는 하이클로바 됩니다. 오늘은 민준이, 준과 함께 한글, 미술, 음악,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클로바도 출연합니다. 기대됩니다. 하하하.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쭈움 그리고 귀여운 귀요미가 출연합니다. 귀리 웃어야 돼요. 귀리 이렇게 심각해요. 남규리 왜 이렇게 심각? 그렇게 말고요. 귀요미 어디 갔어? 지금은 촬영 준비 중입니다. 네, 우리 준 많이 웃고 있네요. 네, 한글, 미술, 음악, 놀이교실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협상을 보는 중입니다. 준이, 귀요미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녹화 중입니다. 오늘은 남민준은 오, 드디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컷. 자, 오늘 준이는 한글 공부, 귀요미는 미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써줄까요? 뭐 써줄까요? 호랑이? 아니요, 사. 네. 호랑. 아니요. 우리 준이가 정말 많이 수줍어하네요. 티아노사우루스요? 아니요, 티아노사우루스. 안 들려요. 크게 말해주세요. 티아노사우루스. 네. 안 들려요. 티아노사우루스. 티아노사우루스. 어떤 게 맞을까요? 티아노사우루스. 규리가 티라노사우루스. 아, 맞았네요. 잘 쓴다 아빠. 노. 오, 사. 준이 아빠가 한글을 잘 쓰나 봅니다. 사. 오. 노. 스. 티아노사. 자, 민지가 써보세요. 네. 저 따라 써야죠. 아, 밑에다 쓰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민지 어떻게 쓰는지. 오, 크게 쓰네요. 그렇게 준이와 함께하는 한글 교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상 4배속으로 5로 돌려봤습니다. 네. 우리 귀요미가 뒤쪽은 자기 구역이라고 못하긴 합니다. 이쪽은 내가 쓰려고. 그래요? 네. 아니요. 그럼 좀 이따 생각해 보겠고. 잠깐만요. 나비, 토끼, 강아지, 겨우. 우리랑은 미술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비, 토끼, 강아지요? 네. 나비, 토끼, 강아지. 아니, 나비, 토끼, 귀요미가 꼬박꼬박 말도 잘하네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나비, 토끼, 토끼, 토끼요? 토끼. 그 다음에 강아지, 뭐? 강아지. 그 다음에 야옹. 야옹이. 네. 다 그릴 수 있을까요? 네. 귀리가 그릴 수 있어요? 네. 네. 이모가 안 그려도 돼요? 나비 그려주세요. 나비 그려줄까요? 네. 나비는, 나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비죠? 네, 강아지도요. 강아지요?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강아지. 그러면 네. 이게 강아지. 토끼는 내가 그릴 수 있어요. 토끼? 네. 아, 토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나비, 토끼, 나비, 토끼, 강아지, 야옹이래야 되겠네요. 야옹이 그려주세요. 네, 귀요미가 카메라 감독을 욕심나 봅니다. 네, 카메라를 잡는 순간 내 화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하하. 자, 이거는 어디가? 아,
야옹이는 이렇게 귀요미 야옹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귀여 야옹이가. 어? 신기했네. 야옹이 같지 않아요? 야옹이 같은데요. 야옹이 아니에요? 야옹이 수염도 있고. 야옹이. 이제 세 번째 시간 음악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 부를까요? 카메라를 완전히 독차지한 우리 귀요미 신났습니다. 노래를 불러야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지금은 7편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각본에 없는 요리 교실을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강규리 뭐 하고 있어요? 엄마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귀요미 준이가 함께하는 교실 하이클로바랑 다음 시간에 봬요. 기대하세요. 하하하하. 클로바 남동구 카페지 브라운이 주소가 어떻게 돼? 남동구 카페지 브라운의 주소는 인성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77입니다. 하이클로바 내일 날씨가 어때? 내일 간석 일동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을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과 같은 28도, 최저 기온은 오늘과 같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하이 클로바, 배고파. 가벼운 간식이라도 챙겨 드세요. 소르가 맛있는 오디오 레시피 들려드릴까요? 하이 클로바, 사랑해. 달콤한 말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실 거죠? 사랑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하이 클로바, 힘들어. 많이 힘드시죠? 다양한 세바식 강연을 통해 힘을 얻는 건 어떨까요? 하이 클로바, 김종국의 한 남자 틀어줘. 김종국의 한 남자를 재생할게요. 오늘은 OTS 힐링 여행 이모부와 함께하는 하이클로바 예고편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